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이미 다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5700X3D 리뷰입니다. 아, 이 리뷰는 이미 K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저랑 프리셋이 달라요. 거기는 이제 4090을 통해서 최대한 CPU 성능 격차를 벌리는 방식으로 찍어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참조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 실사용에 맞춰서 일부러 영상을 한번 찍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13600KF나 5800CD 기존에 사실 때 가장 많이 조합했던 글카가 어떤 걸까요? 네, 4070Ti나 4070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이 4070 슈퍼, 4070, 그리고 4070Ti, 4070Ti 슈퍼 정도 되겠죠? 요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데 그 사이에 속하는 그래픽카드를 들고 왔어요. 어떤가요? 4070Ti 스트릭스요. 그걸 들고 오고 5700XD는 또 가격이 얼마죠? 34만원 정도 합니다. 13600KF 벌크가 34만원 하거든요. 그 벌크도 따라 사서 4070Ti와 조합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FHD와 QHD에서요. 말 그대로 실제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리셋을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영상 한번 보시고 좀 더 가성비 좋은 제품 골라내서 구매하도록 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게임은 뭐 많이는 안 했어요. 여섯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롤,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페랄드, 셋업 버튼레이더, 포르자요. 뒤에 두 게임은 뭐 인기가 그리 있진 않지만 앞에 네 게임은 여전히 많이 즐기죠. 그래서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FHD에 비교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선 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클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싱글스레드 기반 게임인데다가 나름 CPU 영향을 좀 받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13600KF가 아무래도 깡클럭도 높고 IPC도 조금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클럭단 성능도요. 그러다 보니 5700XD나 5800XD가 큰 힘을 못 발휘해요. 거의 20% 정도 평균 프레임이나 최소 프레임도 꽤나 큰 차이를 벌리면서 13600KF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200프레임 방어가 넘는다면 사실상 게임하는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가 크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겠죠. 자, 그 다음 배그 한번 보겠습니다. 배그 올 울트라로 돌렸을 때 평균 프레임은 확연하게 3D 제품군들이 앞서고 최소 프레임도 10%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플레이하든 아니면 연막을 던져가지고 그 리플레이를 돌려보든 5700이나 5800XD가 약간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큰 격차는 아니겠죠. 그 다음 로스트아크입니다. 로스트아크는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어느 CPU가 어느 CPU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최소 프레임이 비슷하고 평균 프레임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클럭이 조금 떨어지는 5700XD가 5800보다는 살포시 처지는 게 눈에 보이죠. 13600K랑은 거의 비슷하고요. 페럴드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최소 프레임 방어가 꽤 차이 났었어요. 약간의 부드러움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프레임 방어는 이 3D 제품군들이 잘해줬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비슷했고요. 셋업 툼레이더 이것도 조금 더 3D 제품들이 부드러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이가 났었고요. 평균 프레임은 꽤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AMD 쪽에서 이제 프레임이 좀 잘 나오는 3D 제품에서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자, 그럼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인텔 쪽에서 잘난 것도 넣어야지. 네, 그런 의미로 포르자를 넣었습니다. 포르자는 지금껏 꾸준히 테스트를 해봤지만 늘 인텔 쪽에서 프레임이 잘 났거든요. 확연하게요.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차이가 좀 나죠. 최소 프레임 20% 정도 차이, 평균 프레임도 한 7%, 8% 잘 나왔습니다. 인텔 쪽이. 자, 그래서 평균 내보면 어떨까요? 프레임 격차를 산술적으로 더해서 봤을 때는 100, 101, 106이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퍼센테이지를 해서 평균을 냈을 때는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5700XD가 1%나 2% 정도 FHD에서는 13600KF한테 앞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QHD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양상이 달랐는데요. 프레임이 좀 낮아질수록 인텔이 프레임이 조금 더 방어를 잘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CPU 부하가 높아지는 프레임이 높아질수록 프레임 수치가 많아질수록 AMD가 유리하고요. 여러분 고주사율 모니터 쓰신 분 있죠? 그런 분들 AMD가 유리합니다. 4K 해상도 같은 아니면은 DQHD, DUHD 같이
엄청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면 인텔이 살짝 유리해지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 리뷰 오랫동안 보셨으면 알 겁니다. 자, 그 영향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QHD로 넘어갔을 때는 13600KF가 5700X3D보다는 약 4% 또는 2% 정도 프레임이 잘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롤을 빼버린다면 여전히 5700X3D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롤에서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 10종 게임을 했다 치면은 저 롤처럼 특이하게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아마 5700X3D의 소폭 우위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풀셋 만드는 것도 좀 웃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리뷰하는 게임들을 나름 균등하게 뽑아와서 만들어서 평균 프레임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5700XD는 13600KF와 매우 흡사한 프레임을 보여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4070 쓰든 4070 슈퍼 쓰든 4070 Ti를 쓰든요. 그래서 가성비를 비교해보고 사면 되겠죠. 가성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단 13600KF 벌크 가격과 5700XD의 가격은 매우 흡사합니다. 노리고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34만원대에 둘 다 포진해 있어요. 자, 5800XD는 5700이 나오면서 서서히 수입량을 줄이고 품절이 되어가지고 이게 단종이 되나 싶을 정도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시고요. 요 두 제품만 비교하시면 될까요? 쿨러는 둘 다 똑같이 어쌔신 120 쓰면 되는데 13600KF는 어쌔신 120 쓰면 사실상 작업할 때는 100도가 찍을 거고 게이밍 시에도 5700XD랑 별 차이가 안 날 정도 온도가 다소 상승합니다. 네, 5700XD는 광냉스나 순냉스나 생각보다 온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쿨러는 똑같은 거 쓴다 칩시다. 거기에다가 13600KF는 이제 가이드키만 추가한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메모리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DDR5 메모리 16기가 두 개 쓰면 11만 2천원, 제일 싼 게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 많이 쓰시는 하이닉스 이런 거 사면은 13-14만원 줘야 되는데 그 DDR4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뭐 4만 1천원, 4만 2천원 밖에 안 하거든요. 삼성꺼 간택해도 5만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가격이 훨씬 쌉니다. 적어도 여기서 2만원, 3만원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치명적인 건 보드 가격입니다. 제가 지금 터프 플러스랑 그 B50 팬텀 게이밍을 넣어놨는데 이 두 제품 다 사운드 칩이 되게 싸구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ALC1200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름 준수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엔더트 슬롯 2개 지원하고 램 슬롯 4개, 전원부는 5700X3D를 커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프는 드라이브 모스펫이고 이제 팬텀 게이밍은 풀사이즈인 대신 엔체널 모스펫을 사용한다 정도 차이만 있겠네요. 근데 가격이 14만원, 12만 3천원 밖에 안 합니다. 10만원 중반도 안 해요. 나온 지 오래된 보드기도 하고 초기가가 저렴했거든요. B550은요. 근데 13600KF 인텔 보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프로 RS가 13600KF를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권장하진 않습니다. 전원부가 좀 아쉽기 때문에. 근데 저걸 버틸 수 있는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그게 17만원 정도 하고 보통 권장하고 넓게 쓰이는 제품은 박격포일 텐데 아니면 어로스 엘리트일 겁니다. 그 두 제품은 19만원 정도 합니다. 보드 가격에서 또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꽤 큰 차이가 벌어지죠. 아, 그렇기 때문에 총 격차를 보면은 실 구매가가 쿨러, CPU, 보드, 메모리 합계 가격으로 적게 차이 나면 6만원, 많이 차이 나면 9만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적은 차이가 아니죠. 이 정도 차이면 SSD를 하나 더 달거나 용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거나. 맞죠? 아니면 뭐 더 좋은 케이스라든지 더 좋은 쿨러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게임 성능이 13600KF와 5700XD가 비슷하다 치면 당연히 게이밍 가성비는 5700X3D가 뛰어납니다. 그러면 게이밍 가성비만 뛰어날까요? 아닙니다. 전선비도 더 뛰어나요. 게임만 단독으로 한다고 쳤을 때 보면은 게이밍 시 전력 소비량 제가 여기 지금 빼놓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그 앞에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5700X3D에서는 대략적으로 40에서 60W 정도를 사용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13600KF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50에서 뭐 70W 정도 쓰는 거 볼 거예요. 그래서 이 CPU의 전력 소비량도 게이밍시에서는 5700XD가 조금 더 낮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만 13600KF는 분명히 멀티 성능이 뛰어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용도로 쓰신다거나 예를 들어 게임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게임을 클라이언트 하나만 켜놓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몇 개를 켜놓습니다.
또는 나는 게임을 하면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걸 조금 하드하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들은 13600KF가 좀더 맞겠죠. 다만 그냥 간단한 웹서핑이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뭐 캐드캠 본다든지 그 정도 라이트한 용도, 아니면 취미상의 포토샵 이런 거 하면서 게임을 즐긴다면 5700XCD로도 멀티 성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 용도에서는 5700XCD가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온도, 전력 소비랑 가성비, 그리고 성능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구매할 만한 프리셋으로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3500과 비교했을 때뭐 얼마 정도인데요? 7500과 비교했을 때는 얼마 정도인데 정도인데요? 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밑에 주석을 달아뒀습니다. 13500 같은 경우에는 5700XD 대비 FHD에서 약 4, 5% 정도 프레임이 처지는 거볼수 있었어요. 4.7%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7500F 같은 경우에는 2% 내외 차이로 꽤 근접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7500F에 B650 보드 괜찮은 거 사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살포시 들었습니다. 물론 뭐 보드 좋은 거 사면은 7500 산다고 해봤자 가성비가 별로 없겠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550이나 X570 보드를 여전히 쓰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 5700XD 가격이 조금 내린다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업그레이드용 게이밍 CPU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5700XD가 5900이나 5950보다도 게이밍 성능 10% 정도 높고 5600에 비교하면 거의 15% QHD에서 적게 차이 난다고 한들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꽤큰 차이거든요. 여러분 5600 쓰고 있다면 진짜 업그레이드 할 만한 CPU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CPU의 게이밍 성능은 13600KF와 매우 근접합니다. B550이나 X570 보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좋은 업그레이드용 CPU라 생각하고요. 공랭으로도 제법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소음이 그리 크지 않은 게이밍 PC, 저전력 PC로 짤 수도 있는 제품으로 평가하겠습니다. SFF에 적당히 싼 값에 짜고 싶은 분들,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국내 B550 ITX 보드 파는 게 엣지락커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제 결론은 저겁니다. 13600KF랑 매우 비슷했다. 5800XD에 충분한 대안이 될수 있는 CPU였다.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